같은 명예 고블린들에겐 허락되지 않은 순혈 가이아 고블린님만 들어갈 수 있는 동굴이야. 제발 가이아 고블린님들이 널 무찌르기를 바래. 평화를 해치는 건 누군지 똑똑히 깨달아야 할 거야. 이 동굴의 끝에 왕께서 기다리고 계시겠지. 하지만 넌 왕의 발끝에도 다다르지 못할 거야.
봐. 버림받은 한 장수의 육신이 왕의 위대한 이름은 기아스. 오, 왕이시여, 고블린을 지켜주소서.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돌무덤에 있는 것은 아무래도 좋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힘이야. 이곳이 위험한 건 알지만 너무 궁금해서. 죄송해요. 이곳이 위험한 건 알지만 너무 이것봐요. 무언가님이 나오신 동굴에서 검은 기운이 날아오더니 이런 환상을 만들었어요. 이 표시 아빠 책에서 본 적 있어요. 이건 고블린 왕이 어둠의 틈에 숨어 있다는 뜻이에요.
아가씨들께서 왜 이런 위험한 곳에? 뭐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할아버지의 서재에 들렀다 왔는데 모험가님을 찾다가 고블린들에게 뺏겨버렸어요. 그 친구들에게 인간의 책은 필요도 없을 텐데. 천방지축 아가씨는 고블린에겐 전설이 하나 있어요. 솥단지에 글자를 삶아먹으면 똑똑해진다는. 내가 아가씨들을 안전한 빈터 농장으로 모시겠다. 엠 아가씨의 책을 찾아주어 거대 솥단지를 뒤져야 해. 무언가님을 찾다가 고블린들에게 뺏겨버렸어요. 역시 믿고 있었어요. 자, 그럼 기아스의 육신이 원래 누구였는지 책을 살펴볼까요? 엘리언력 135년 바탈리 3세의 근위대장 크록서스 안토니오. 처녀와 아기를 영생의 제물로 바치려는 왕에게 간언한 불사의 연금술사는 결코 의식을 멈출 수 없노라 하였고, 왕은 격노하여 그를 처형해 애화자 언덕에 흩뿌렸다. 선조들의 죄악으로 물든 크론 성으로 저를 이끌던 자는 억울하게 죽고선 육신마저 빼앗겨버린 충신이었군요. 분명 그는 제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어둠의 틈에서 기아스를 나오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엠마가씨. 하지만 먼저 식사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러다가 쓰러지시면 제가 촌장님께 죽습니다. 식사에 얼마든지 내어드릴 수 있죠. 대신 일손을 좀 거들어주셔야 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은 없었는데 고블린들 때문에 피해가 커서 농장이 엉망이거든요. 식사에 얼마든지 내어드릴 수 있죠. 대신 일손을 좀 거들어주셔야 해요. 저라도 괜찮다면 요리는 제가 할게요. 혹시 벨리아에 보내고 남은 재료 없을까요? 그럼 에일린, 밭에 가서 감자 몇 개를 키울 수 있겠니? 네 동료분이 여기 다진 닭고기로 죽을 끓이면 되겠구나. 아, 아리찬 감자가 남아있을지 모르겠네. 고블린들이 밭을 헤집은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싱그러운 흙냄새. 할머니가 해주시던 찐감자가 생각나네요. 금방 찾았죠? 제가 촉이 좀 좋거든요.
어? 배가 찼으니 이제 머리를 맞대보지. 기아스는 죽자연의 이치라면 진즉 흙이 되었어야 했을 몸. 어? 지난주 아버지의 수업에서 배웠어요. 시간을 가두는 연금술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제가 평소보다 시약에서 엄청 헤맸었거든요. 에일린, 너는 그런 것도 모르니? 언니가 이랬단 말이에요. 뭐였지? 아, 뭐더라? 뭐였지? 뭐였지? 에일린, 너와 공부해야 하는 내 시간이 아깝... 아, 시간의 모래! 아버지의 특제 레시피라면 분명 멈춰버린 시계를 돌릴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런데 재료가 좀 구하기 힘들어요. 7할 3푼 정도 특정 순도의 검은 돌만 가능하거든요.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던 그런 검은 돌은 지난 수업에 제가 홀라당 까먹었지 뭐예요. 아, 안타깝구나. 클로린스를 데려올 걸 그랬어. 그 아이라면 분명 다른 방... 역시 그렇죠. 정말 저 같은 아이는 이런 중요한 때에 도움도 안 되고. 카크로스님, 아까부터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오늘 일은 할아버지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어요. 에일린,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함께 찾아보자. 다른 재료라면 있기는 한데 좀 아리송해요. 누군가의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염원이 담긴 물건이... 그거라면 고블린의 뿔피리가 제격이겠군. 사람인 나로서는 녀석들의 집착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여기! 여기요! 아, 안타깝구나. 검은 돌이 있습니다. 이거면 될 겁니다. 원래 늙은 족장 것이었으니까. 지금까지 죽은 듯 눈치 보며 잠자코 있더니 고블린 이야기. 저 검은 돌은 나중에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하지. 지금은 고블린이란 훌륭한 수단이 있으니. 시끄러워요. 남의 농장에서 뭐 하는 거야? 모험가님이 정해줄래요? 전 모험가님을 따를래요. 피리를 잃어버린 고블린들은 죽음을 선택하는 거 알고 그러는 거지? 타크로스, 어떻게 사람 가죽을 쓰고 폐허를 무단 점검한 메디아 폐잔병 최신 고블린과 싸우다 겁먹고 마을로 도망쳐왔으면 겁쟁이답게 행동하란 말이야, 이 비겁한 자식아! 자네가 이러는 이유는 관심 없다. 결과가 하극상일 뿐. 이 작전이 끝나면 저 어디 위대한 왕께서 너희를 롱즈와스 와우 랄리랄라 검은 돌이 대체 뭐라고 모두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저희는 시간의 모래 연상을 시작하고 있을게요. 자, 첫 번째 재료부터 구해봐요. 따뜻한 족제비피가 필요하네요. 마침 농장 근처에 족제비가 많네요. 좀 낡았지만 이래봬도 저번 연금술 시험에서 2등의 영광을 안겨준 소중한 친구라고요. 자, 첫 번째 재료부터... 다음으로는 빛을 머금은 들꽃이 필요해요. 이따금씩 저 애화자 언덕에 핀다고 하죠. 애화자 언덕이라. 동선을 아낄 수 있겠군. 꽃을 거꾸로 가는 김에. 내가 이 친구는 케플란에 실험체로 넘겨야겠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지 원. 그 빛은 크론왕의 영생이란 헛된 꿈에 희생된 아이들의 영혼이라는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는 시간의 모래를 연성할 장소를 찾아볼게요. 타크로스님, 허위 부탁드려요. 고블린을 더 자극하면 안 돼요. 빨리 움직이죠. 우리 부디 한 번에 성공해요. 나름 간이 주술 항아리를 만들어봤어요.
같은데 제가 무언가님만 고된 일 시킨 거 아니라고요. 나름 이렇게 오랜만에 머리를 굴려봤답니다. 보자. 이제 모은 재료들로 간이 연금을 하면 시간의 파편이라는 물질이 나온대요. 제가 무언가님만 고된 일 시킨 거 아니라고요. 나름 이렇게 오랜만에 머리를 굴려... 연기의 세계... 성공인 걸까요?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한 번에 성공한 자... 그걸 이 항아리에 넣으면 시간의 모래를 연성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볼게요. 시간의 모래예요. 성공했어요. 아, 이 레시피가 다음 시험 과목이었어. 결전의 시간이로군. 병사들을 불러오겠다. 이번에야말로 드디어 꿈속에 그와 만나게 되겠군요. 좋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조심해요. 이걸 애화자 언덕의 고블린 벽화에 뿌리면 기아스가 어둠의 틈에서 빠져나올 거예요.
자신이었군요. 꿈에서 절 크론슨으로. 언니, 조심해. 괜찮겠죠? 저자는 무언가를 말하고 있어. 저자와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겐 동족을 지킬 힘과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 아직 부족함. 검돌 검마리. 검은 노른 내게 이 육신을 선물해 주었지. 동시에 지독한 크론의 암크자가 말했다. 악몽을 끝내고 싶거든. 크론 성 참탐의 유적을 파괴하고 말다. 혹시 검은 노블을 두른 남자인가요? 그가 당신에게 검은 돌을 준 사람인가요? 많은 것을 알고 있군. 난 그의 말대로 크론 성으로 진격해 모든 것을 부수었다. 하지만 죽지 못한 자가 참탐을 지키고 있었고 이 육신은 그를 마주하자마자 당신도 나와 같은 꿈을 꾸었군요. 참탐은 무엇이었던가요? 다시 타는 듯한 갈증이 느껴지는군. 다음에 돌아올 때쯤이면 나는 시민에 갇히고 고통에 미쳐버린 육신만 울부짖고 있기도 공간은 기억해줬으면 좋겠군. 나는 가염 공족을 지킬 것이다. 영원히. 기우스, 아직. 녀석을 놓쳐버린 게 아닌가? 나와 공조해서 녀석과 고블린의 씨를 말려버렸어. 여승은 완전히 찌그러졌으니까 걱정 마세요, 아저씨. 그나저나 크론성에 있다는 유적을 지키는 자... 네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 사실은 아직 밖에 알려지지 않았을 텐데. 타크로스, 여기까지 와서 그런 것이 중요한가요? 타크로스는 이제 벨리아 사람이죠? 어서 말해봐요. 알겠습니다, 아가씨. 다 말씀드리지요. 촌장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기도 하니까요. 베디아 폐장병들이 저 폐허에 고립된 채로 그토록 오래 주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외부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장과만 접촉해서 저도 누군지를 모르... 오! 나 누군지 알 것만 같아. 모험가님, 지금 저랑 같은 생각하고 있죠? 그들이 지원을 대가로 제시한 조건은 단 하나. 무슨 짓을 해서라도 첨탑 입구를, 동시에 입구를 절대 열지 말라고도 했었죠. 물론 호기심의 문을 열었던 친구들도 있었는데? 죽었습니다. 아가씨, 설마 그곳에 가실 생각은 아니죠?
우리는 크론 성으로 가야 해요, 모험가님. 당신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이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아가씨. 대신 이 작전이 성공한다면 이 다크호스의 공정에 대해 지금 우리 병력으로 정면 돌파할 순 없습니다. 그러니 소수 결사대를 성터 근처에 비들이라는 자가 숨어 있을 겁니다. 최근에 그 문을 열어보려다 추방당했다더군요. 저처럼 벨리아에 정착하고 싶어하는 눈치에 잘 구슬리면 적전 여기 남아서 기아스가 다시 나타나면 추격을 막겠습니다. 전에 아가씨들을 부탁하지. 내 진급하면 한타. 뭐라고? 크론성에 잠입하는 걸 도와주면 벨리아 주민으로 맞아준다고? 네가? 너 하나 데리고 들어가는 것도 힘든데 뒤에 혹이 둘이나 더 달려있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에일린이에요. 저희를 도와주시면 꼭 보답할게요. 얘 할아버지가 벨리아 마을 촌장님이시거든요. 어때요? 벨리아에 정착하고 싶어. 어? 어? 진짜네? 그 유명한 숙소 공주님? 아이고, 아가씨들. 이 비들이 성심성의껏 모시겠습니다요. 이름에도 이 성의 보좌관 길드원 출신입니다요, 제가. 우리가 저 폐허에 오래 주둔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외부와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어느 상단 소속 녀석인지는 보통 알 수 없었지만 녀석들은 그러니 보급품을 확인한다면 들여보내줄 거요. 아, 암구호는 파랑 담배라우. 아시겠어? 자, 이런 역할은 시커먼 모험가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아가씨들이...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화랑! 화랑! 담배? 아이, 뭐야? 아이, 말 없길래 또 상부순찰인 줄 알았네. 아, 칠칠 맞은 신참이라더군. 얼른 끝내고 근무 교대하세.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해. 통과. 어서 가자. 너무 빡빡한 거 아니야? 하루에 두 번이나 점검하라. 재고를 꼼꼼하게 관리하는 건 상인의 기본 당목이죠. 어? 잠깐! 이거 추방당한 비들 아니야? 네가 왜 여기 있어? 어? 이봐! 거기 아무도 없어! 좋구만. 그건 그렇고 우리 소중한 아가씨들은 크론성 첨탑에 있다는 유적을 보러 왔어요. 놀라지 말아요.
타크로스에게 다 들었으니까. 그나저나 처음 와보는 곳인데 정말 놀랍네요. 마치 악몽 속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익숙해요. 악몽? 아가씨도 매일 악몽을 꿉니까요? 그럼 다른 아가씨는 바다 건너왔다던 유령 박사. 어머, 아직 박사는 아니거든요. 언니는 맞지만 당신들도 악몽에 시달리고 있나요? 그렇지요. 예전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요즘 들어 점점 찾아지고 있습니다요. 이 성의 원들이 꿈에 나와 막 괴롭히는데 특히 저 우물에 잔뜩 옛 왕이 우물에 독을 풀어 처녀들의 시체를 모았대나. 아이고 무서워. 뭐야 설마 우물에? 어떻게? 저기 잘 봐봐. 병사들이 어찌어찌 우물에 가도 뭐하게? 귀신이랑 얘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무언가님, 이걸 받아요. 한나를 기억하며. 기억나죠? 바탈리 납골단에서 리치가 주워다 준 크론 시대의 일지예요. 우물에 가서 이 시약으로 일지를 태워버려요. 그럼 사냥이 응고되면서 잠깐 대화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 참, 언니랑 몰래 멋진 남자 귀신 불러내려고 만들었던 건데 이걸 이런 데다 쓸 줄이야. 몰라요. 무언가님, 이걸 받아요. 한나를 기억하며. 이게 무슨 자다가 끓는 물 마시고 벽 치는 소리야! 당신이 하죠! 이 비들은... 아. 드디어 왕의 후손이 이곳에 다다랐군요. 알아요. 죄는 그 몸속에 흐르는 피가 짓고 있죠. 하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절박한 외침이 닿은 사람은 그 핏줄이었어요. 찬바람이 몰아치는 고요한 청담에 아이들이 갇혀 있어요. 그 입구는 왕의 충직하고 강력한 기사가 지키고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떠날 수 있겠어요? 자식을 두고 어미가 아비가 어찌 먼저 떠나겠어요? 그 기사는 원래 바탈리 3세의 친위대장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충신과 정말 찾아있었지. 결국 그는 자신의 충정을 제발 삼아 연금술을 더해
그 사건에 휘말려 육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지만 무시무시한 원령기사로 다시 태어나 이곳에 이 성업이나 연금술사의 두루마리가 남아있을 거야. 그 두루마리가 있으면 원령기사를 불러낼 수 있어. 원령기사를 쓰러뜨리고 아이들을 해방시켜주세요. 한 번만. 귀신이 된 거 아니요? 떨어져서 얘기하시오. 귀신은 만약 연금술사의 두루마리? 그런 종이 쪼가리를 이 비들 보좌관님께서 신경 쓸 리가 없잖소. 그런 것들은 렌달 부대장님의 별동대 담당이지. 문제는 녀석들이 주둔지를 자주 옮긴다는 거야. 아, 걱정 마셔. 뭐 딱히 극비도 아니고 최신 배치표를 구하면 간단히 알... 옳지. 저 신창 녀석에게 뺏으면...